제주 AI 교육 도시입니다. 대학 3, 4년차 코딩 에너지 부분입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밑에 에너지 솔라 히터 부분 있죠. 이걸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라 히트. 솔라 히트는 태양광으로부터 태양열이죠. 태양열. 사이트가 어디 갔나요? 연결 안 돼 있네요. 솔라 히트.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연결 안 돼 있다는 걸 표시를 좀 해둬야겠군요. 여기랑 웨이브 트빈하고 트빈하고 이 녀석이 연결 안 돼 있습니다. 자, 솔라 히트인데 이 녀석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솔라 히트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이 사이트입니다. 열리에 열을 간주하는 건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여기가 제주 AI 교육 도시가 들어설 후보지 1순위인 예래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예래동이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게 고도가 좀 높아요. 여기가 3,400 고지가 됩니다. 해안선 기준에서. 여기서 도로를 따라서 도로 교육 도시의 도로가 교육 도시의 도로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 도시 도로는 도시 도로는 태양광 도로입니다. 근데 태양광 패널은 시켜줘야 돼요. 태양광 패널은 시켜야 한다. 그래야지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25도씨 이하로 도씨 이하로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그림에서 봤듯이 여기서 도로가 매설되어 있다면 이 도로를 따라서 태양광 패널 아래 물길을 만드는 거죠. 그 물길을 만들어서 그 물길이 태양광 패널을 식히고 그 식힌 물로 온수로 생산하는 거. 그것이 기본적인 온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교육도시의 온수 공급 방식이 그것이 1순위고 다음에 2순위 방식으로서 또한 풍력과 태양광 외에도 풍력이나 조력, 발력으로서도 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솔라히터는 순수하게 태양광으로서 온수를 만들어내는 그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그 장치들을 제어할 각종 모듈을 코딩하는 것이 이 스프레이 역할입니다.